지난해 700명 넘는 승조원이 코로나에 감염된 미국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입니다. 당시 미군 조사 후 나온 보고서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함정은 이 공간은 좁은데 환기 시스템이 가동돼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진다. 젊은 병사들이 많다 보니 무증상 비율이 높아 빨리 격리해야 한다. 진단 키트가 없어서 화를 키웠다. 자, 이번에 청해 부대도 이랬죠. 루즈벨트호와 그야말로 판박이였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날려버린 반면 교사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